아니 근데 나는 우리 이사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좀 쇼킹이에요 지금 계속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에서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이 쌓이잖아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가 된다. 그렇잖아요. 그래서 맨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? 나이가 들수록 입 입은 닫고 닫고. 주머니 열거나. 근데 이게 왜냐하면 본인 목소리거든요.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늘어놓으면 그 잔소리꾼 되는데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 잘하는 사람이 강사되는 거거든요. 근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사실 지금 총각이시잖아요. 아, 총각이에요? 총각이 네, 아파트가 있는 총각이에요? 네, 아니, 지방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제 경험에서는 결혼해서 애도 좀 낳고 그래야지 상대방 입장이 보이고. 근데 어떻게 사실 이 젊은 나이신데,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알고 있는 거죠. 많은 영업인들이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해줘야 되잖아요. 고객이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고객 마음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아까 SNS 보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항상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하실 때 항상 고객 입장으로 계속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건 누가 가르쳐줘요? 이거는 부딪혀봐야 아는 것 같아요. 저도 조직 사업도 그렇고 영업도 그렇고 부딪히면서 그 실패 값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. 처음부터 알았던 것들이 아니라, 또 처음에 SNS 영업했던 거 보게 되면 저도 막 브로셔 올리고 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아, 아니구나라는 방향성을 인지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잘될수 있을까 계속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방법이 나온 것 같아요.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부져보고. 그 저는 부끄럽네. 그 저는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. 절대로. 나도 참 브로셔 많이 올리고. 근데 우리 안주현 이사님이 그 SNS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같은 사내에서 근처에서 멀리서 지켜본 것 중에 좀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. 뭐요? 예전부터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분이 늘 메모를 하세요. 근데 이 메모를 강의를 들을 때나 교육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때는 당연히 하고 어디 남들이 다 놀고 있는 행사장을 갔거나 길거리에서나 그냥 상황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항상 메모를 하는데 그 메모가 습관이 된 어떤 이유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 메모에 대해서 뭐예요?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거든요. 무슨 메모를 해요?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과의 사소한 약속 같은 거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메모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다이어리로 메모했었는데 지금 이제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저한테 보내는 카카오톡에 24시간 내내 그냥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항상 메모를 해두고. 아, 내가 나한테 보내는구나. 그쵸, 네.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항상 1일 마감을 혼자 하는 거죠, 이제. 내가 1일 어떤 마감을. 걸 메모했었지 하고 쭉 적어서 한글 파일에 제가 거의 분량이 한 15페이지 될 거예요. 해야 될 일들과 뭐 그때그때 아이디어 생각난 것들 쭉 정리한 것들이.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이제 저희 이제 직원분들과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매일매일 이제 해야 될 일을 수행을 하는 거죠. 나도 똑같, 나도 그러고 있거든. 저도 그러니까 이게 나를 같이 이렇게 나도 쓰지 못하고.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뭐 성공한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대단한 게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. 뭔가 그 사소한 거를 챙기느냐 놓치느냐 그 차이 같거든요. 그러니까 사소한 거를 챙겨서 꾸준하게 하는 거. 그게 과연 가장 성공에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가지고. 카카오톡 뭐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PC 버전하고 다 쓰고 계시죠? 그러면 좋은 게 핸드폰에 했던 게 PC하고 연동이 맞아요. 되기 때문에 맞죠. 정리하기가 어디서든 볼 수 편하죠. 조금 더 다른, 저는 이제 네이버 메모장을 씁니다. 네이버 메모장을 쓰는 게 카카오톡은 번갈아가 다른 PC에서 하게 되면 막 로그인하기 힘든데 네이버는 네이버만 로그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네이버 메모장 꾹 눌러갖고 고개 던져가지고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의 메모장이 있을 거예요. 뭐 에버노트도 있고 그렇죠. 카카오톡도 있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니 그리고 또 우리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또 언급해 드리면 그 우리 그 전 사실 죄송합니다. 아직 구독을 안 해서 못 봤는데 그 영업스쿨 현재 동영상 몇 개 올라가 있어요? 45개. 네, 45개. 저는 3년 동안 지금 열심히 했는데도 한 이제 190개인데 김혁 박사님 2800개죠. 이분은 방송으로 메모를 방송으로 해? 메모를 그렇다고 해서 남의 거 편집해 올린 것도 없고 무슨 뭐 그냥 메모를 방송으로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 박선이 거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인간이 가능한 건가 이게. 메모 한 걸 방송하는 게 아니라 몇백 개 세보세 셀 수도 없어. 비공개가 3000개. 비공개가 완전 자산이네요. 그냥 본인만의 플랫폼 완전. 네 그냥 뭐 죄송해요. 뭐 그냥 저는 그냥 막 해요. 유튜브를 뭐 그냥 편하게 SNS처럼 하는 스타일인데 뭐 보실 사람 보시고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막 해요. 무슨 뭐 영업을 위해서 한건 사실 아니었거든요. 그냥 유튜브 시작한 게
제가 생각하는 거 노하우를 막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영업의 신도 시작이 된 거고 보고 계시는 거죠.